약간 분주한 삶을 살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한 주를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요즘은 잠깐의 휴식이 가뭄에 오는 비처럼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공감되신다면 마음의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념. 시를 쓰고 싶어 책상에 앉았습니다. 빙판 위를 춤추는 여리고 어린 소녀처럼 주님과 함께 마음으로 춤추면 그것이 바로 시입니다. 오늘은 왠지 자꾸 미끄러지고 읽어도 따스하지 않은 걸 보니 아무래도 이 내 마음 처마 밑 얼어버린 고드름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도 한마디 푸념처럼 이 시를 당신께 드리는 이유는 넘어지고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라는 백지 위에 당신이 있고 주님이 계십니다. 푸념해도 좋고 울어도 좋고 불평하고 답답하게 한숨을 쉬어도 좋으니 넘어져 있지 말고 내미시는 손을 잡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세요. 나와 우리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의 시가 되도록. 할렐루야. 생명으로 충만한 이날 새 생명 새 은혜로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고 육신의 입술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를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큰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미투 운동입니다. 외국에서 시작된 이 현상은 이제 한국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들, 연예인들, 정치가 심지어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각을 벗어나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왜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것일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대중의 관심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위에 걸맞는 행동,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어리석은 판단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지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우리들도 어린 나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성도로서 삶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거짓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까지 자라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란다. 여러분, 교회는 친구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신 그리스도로 예수를 담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성숙의 모습은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데 바울은 이런 성숙한 자의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정직입니다. 다 같이 정직, 정직함. 바울은 본문 속에서 성숙한 자는 참된 것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두라고 하는데 진리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삶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다. 어디로? 삶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한다. 아멘. 오늘 말씀 받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삶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을 들어가고 사회생활, 직장으로 또한 사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삶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속이는 말과 유혹이 쉽게 넘어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직하게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정직하게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로버트 클린턴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기 전에 세 가지를 검증한다. 진실성, 순종,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지 검증하신다. 그러나 그 첫째는 바로 진실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진실의 검증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자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8장은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거짓의 아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진리를 말할 수도 없고 정직하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거짓의 모습을 벗어나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자녀로 인정받을 때 우리는 참된 자, 참된 자기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6장 5절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임을, 정직히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솔직하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정직한 척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부정직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주목하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아주 거룩한 자아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례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똑바로 서서 자기가 의롭고 금식하며 정해진 십일조를 드린다고 자랑하면서 막 두 손 벌리고 다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례는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기도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라고 하셨어요. 주여, 십일조도 제대로 못 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요 많은 거 세상적으로 조금 잘하는 거, 자기 자랑하나 정신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휴지 조각이요. 예, 주님은, 주님,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죄인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세리 바로 옆에 서 계셔서, 그 세리 바로 옆에 서 계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도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솔직합시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정직함을 인정하십시오. 세리와 같이 오늘 나를 궁휼히 여겨주시기를 겸손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의 작은 부분, 순간순간의 속임수로 유혹하는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아주 진지하게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시실 때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이 유혹을 이기는 자로 은혜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밖에서 유혹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오늘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누가 뭐라 그런 거 이거 중요치 않아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사 참된 자기 발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자기 발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는 범사에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범사에. 본문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여기에서 범사에 즉 모든 것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함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까지 자라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사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체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생명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생명의 성장을 의미해요. 즉 성숙한 성도는 삶의 모든 부분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내 말, 행동,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 무엇보다 미혹하는 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넘어진 자를 세워주고, 다시 한번, 넘어진 자를 서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의 머리되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궁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분은 세상의 삶으로 지치고 상한 갈대같이 상처받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범사에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되 모든 감정과 정서와 열정과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궁휼을 히브리어로 라카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궁휼이 얼마나 깊은지 여호와의 자궁이 움직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으로 지친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 같다고 낙심한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의 궁휼이 궁휼하심으로 오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영의 눈을 떠서 한번 옆에 보세요. 주님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납시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합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궁휼이 여기심을 받은 자임을 믿는다면 오늘 그 궁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베풉시다. 어떤 깊은 동굴 안에 작은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호수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학자가 그 물고기들을 딱 연구해 보니 시력을 잃어버린 물고기가 대부분이었대요. 왜 물고기들이 소경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아보니까 깊은 동굴 어둠 속에서 빛을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눈이 퇴화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가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이 물고기의 다름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빛에 들어간다. 네. 어두운 세력은 물러갈 쪼다. 네. 그러면 영격 소경된 여러분 오늘 눈이 떠진다. 주님은 어둔 동굴 속에서 시력을 잃어버린 물고기가 아니라 어둔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으로 예수의 맛을 드러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 보니까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의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예수님이 나를 궁일히 여기셨듯이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줄이고 괴로워하며 상처받은 자를 위로합시다. 네. 이제 시작해요. 오늘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범사의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범사의 믿음의 영향을 끼쳐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말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어떤 분은요 자기 마음은 그게 의도가 아닌데 툭툭 이상한 말이 나와. 아니 착한데도 불구하고 말만 나오면 이상한 말이 나와. 여러분 우리의 말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룻기 2장을 보니까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룻기 2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보아스는 그의 종들을 축복하고 그의 종들도 주인의 보아스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박종원 집사님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와 우리 성도들 복받겠다. 우리가 서로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하는 말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무익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아니라 맨날 옛날 과거 얘기, 상처받은 얘기, 누가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무익한 얘기가 더 많아요. 만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무익한 말을 헬라어로 아르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비생산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열매가 없는 말, 황무지 같은 말, 적절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죽는다라는 말을 잘 쓰는 민족은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다 아이고 졸려 죽겠다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라고 합니다. 안 해본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좋아 죽게 좋아도 죽겠대요. 기뻐도 죽겠대요. 보고 싶어 죽겠다, 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겠다 힘들다라는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나 죽게 있습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나 죽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중 하나로 말을 사용하십니다. 서로 축복하십시오.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하십시오.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성도 간에도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칭찬해 줍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된 그 축복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삶으로 순종합시다.
말씀의 삶으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먹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먹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말씀에 따라 즉시 행동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나타내는 순종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환상 속에서 천사가 주는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왜 먹을 때는 그렇게 꿀같이 탈던 말씀이 뱃속에서는 쓰게 느껴졌을까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읽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와, 학교 강단에 빌려서 그 겨울에 난로 돕는데 파카들을 입고 하, 말씀 들으라고 난리야. 근데 이렇게 편안해요. 그러나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참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항상 불순종하는 경향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숙한 성도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뭐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물과 시멘트가 따로 있으면, 예? 물과 시멘트가 따로 있으면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물과 시멘트가 섞여질 때 아주 강력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믿음은 어떤 시험과 파도도 능히 견딜 만한 강한 산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길이 130m, 넓이 23m, 높이 14m의 축구장만한 크기의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요즘 배는 만드는 사람이 조사해보니 이 당시 방주의 미구에는 2만 톤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2만 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의 명령에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노아는 한마디만 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의 이 아멘의 순종이 멸망의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로 응답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아멘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진짜 믿음은 아멘의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상식과 믿음의 사이에서 언제나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 속에 아멘의 회복될지어다. 아멘의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시험을 능히 이기는 성숙한 성도,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